누구랑 맞고 이렇게 장사하나? 어? 뭐. 아 여기 모자래. 아, 맞나? 그 의심들 때 남 탓을 많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가을 남자 추남 유병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는 왜 거꾸로 가죠?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수성 플레이스에서 저를 근데 찾으셨다고 들었는데. 왜 찾아가신지 뭐 많으셔서. 아하,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우 다 맛있겠네. 이거 처음 본 건데 이거는? 수성 와인 치즈 무스. 아. 뭐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케이크 먹을 때는 항상 이제 투썸 플레이스 찾거든요. 맛있는 디저트 먹으면서 제대로 한번 고민 상담해보러 저는 올라올게요. 두근두근됩니다. 너무 맛있는 이제 디저트를 먼저 먹을 생각을 하니까 와인 치즈 무스 케이크도 저한테 보이고 커피도 있고 이건 샴페인인가? 청자분들 질문 좀 드릴게요. 아, 약간 그런 느낌이네. 제 개인 SNS에 이제 DM 보내주신 분들이 반은 뭐 장난, 또 반은 약간 좀 짓궂게 투썸 플레이스에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배달해주세요. 아, 사실 요 정도는 포스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 정도는 너무 좀 약간 약해가지고 최근에 받았던 건 이제 어떤 분이 오빠 시간 있어요? 있으면 아껴 쓰세요? 뭐 이런 느낌의 DM을 또 보내주셨는데 투썸 플레이스인데 왜 혼자 왔어요? 이게 근데 투썸 플레이스가 투썸 플레이스가 아니고 앞에 그 A가 붙어가지고 어투썸 플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단수 앞에 붙는 A. 혼자 와도 괜찮죠? 투썸은 20살, 유병재는 14살 많은 34살. 저는 34살 치고는 좀 귀여운 편. 아까 처음부터 제 시선을 끌었던 요 녀석이 있거든요. 20주년 기념으로 여기 포르크 장식을 했다고 하는데 20년 전보다 비주얼은 확실히 많이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네요. 말만 이렇게 떠들게 아니고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와인 맛이 제대로 담겼네요. 이게 근데 제가 약간 쩝쩝대면서 먹어요, 밥을 뭐 이렇게. 이거는 쩝쩝대면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위에 이게 너무 촉촉하고 또 약간 쫀쫀하고 부드러워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조금만 좀 이해를. 무엇보다 저는 여기 가운데 이 꿀리 요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와인 맛을 이렇게 제대로 담았지? 이 와인 맛이 정말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평소에 이제 라떼를 좋아하는데 이게 이름이 신촌 커피래요. 밑에 그 뭐야? 아, 이게 바닐라 빈저구나. 너무 맛있는데? 바닐라 빈의 향이 그냥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니고 묵직하게 달콤한 맛이 느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뜨거운 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아. 안 묻었죠? 묻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케이크를 한번 먹고 라떼랑 같이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와인 치즈 무스에 좀 상큼함하고 신촌 커피 이 바닐라 향이 딱 잡아줘가지고 이 두 개의 페어링이 진짜 환상궁합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지금 보니까 토스트라는 이름의 논알콜 스파클링인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사연자분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제대로 건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허를 찌르는 많이 얼어뜨리는데 그럼 멘트의 비법이 있나요?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투썸 플레이스 이 어려운 여섯 글자로 제가 완벽한 육행시 한번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부터 막히는데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풀도 만만치 않습니다. 풀로 시작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닌데 그래도 저 진짜 완벽하게 한번 육행시 성공적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디 안 레디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투썸 플레이스 육행시 스타트! MBTI를 한글화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소뜬 감즉입니다. I는 좀 소심한 거, 좀 N은 뜬구름 잡는 거, 그리고 F는 좀 감성적인 거, P는 좀 즉흥적인 거, 그리고 J는 계획적, T는 이성적, S는 현실적, E는 좀 약간 까치는 거. 까편이즉, 뭐 소뜬 감즉, 소연이기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MBTI 중심으로 한번 좀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라차차 대한민국 우짜우짜 우짜루짜 고민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하루하루 아까운 날들 빡세게 스파르타 상담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정답은 없어. 달콤한 디저트 먹고 힘내보자.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예쁜 선택하셨네요. 예. 이야기 나누고 또 뭐 상담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하려면 좀 약간 편한 분위기가 되면 좋아서 예. 친구처럼 반모. 오 그래 좋아. 반모 가네. 아, 너 몇 살이야? 29살이야. 난 35인데. 그 소개 좀 해줘. 잘 몰라서. 난 29살 박준상이라고 해. MBTI 한번 물어봐도 돼? ESFJ. ESFJ. 그러면은 까편 관계. 까편 관계. 야, 까치고 현실적이고 감성적이고 계획적인. 아, 이긴 한데 낯을 좀 가려서. 한국 사람 다 낯 가리는 것 같아. 낯 안 가리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 뭐가 고민이어서 왔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전공과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고민 얘기하기 전에 그냥 좀 궁금한 거. 편하게. 나의 어디가 좋아? 유머러스하고. 끝이야. 전공과는 다른 거를 지금 하고 있어? 전공은 경제학 전공했고. 아 그거 엄청 어렵던데. 지금 이제 취업한 지 얼마 안 됐거든. 나름 대기업도 갔고. 어느 정도 받아? 말해도 되나? 아 뭐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지. 아. 새로운 도전 해보고 싶다는 건 뭐 어떤 거야? 요즘에 디저트 쪽에 관심이 좀 생겨서. 계기가 있어? 원래 디저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 어떤 케이크를 딱 먹었는데 그 케이크가 너무 맛있는 거야. 단 게 싫은 단맛이 아니라 좀 약간 맛있게 단 그런 느낌이라서. 아 그 정도로 맛있었어? 근데 그거는 원래 취미로도 많이 하시잖아. 진지하게 공부까지 해가면서 가게를 차려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진짜? 좀 약간 옆에서 많이 좀 말릴 것 같거든? 매주마다 거의 카페나 어디 맛있다는 빵집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디저트류 사 먹고. 내가 지금 너 잠깐 봤을 때는 사람들 대면하면서 어떤 막 영업하고 막 뭐 이런 게 가능할까? 일식집이나 이런 데가 그냥 시작하세요! 이러면 막 되게 좀 자신감 있어 보이고. 좀 가볍게 그럼 좀 너가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약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한번 해? 오케이. 어서 오세요. 누구랑 맞고 여기 장사하나? 어? 뭐야 이거? 어서 오세요. 아 여기 모자래. 케이크 전문점입니다. 갖고 와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만 한번 해볼까? 어서 오세요. 응 그러니까 어서 오기 약간 좀 꺼려지는.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눈이 죽어 이거. 그러니까 입가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거 어때? 그러니까 배달 위주로 가는 거지. 너 마음을 솔직히 100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원하는 거 같아? 한 80-90% 정도는 원하는 거 같아. 진짜로? 그럼 해야지. 근데 지금 코미디를 하는 것도 나한테 되게 큰 도전이었고 지금도 물론 힘들 때도 되게 많지만은 전혀 후회하고 있지는 않거든. 무조건 추천.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사과 안에 씨는 셀 수 있어도 씨 안에 사과 안에 셀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 박준상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잠재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갈래로 뻗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어서 나는 그거를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상이라는 이름으로 삼행시로 한번 오늘 요거를 시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운 띄워줄게. 응, 나 준비는 아까부터 돼 있어. 언제든지 합니다. 나 그냥 진짜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바꾸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준. 준비만 잘 한다면. 상. 상상 이상의 행복한 삶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투썸 디저트 맛있는 거 나왔으니까 우리가 먹으면서 한번 마무리 한번 쳐보자.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면서 파이팅! 파이팅! 진짜 맛있다. 그렇지. 이번에 뭐 산뜻하고 달달하고 맛있는. 그지. 반말로 상담을 했지만 친한 형한테 고민 상담을 받는 것처럼 큰 도움이 됐고 그리고 할까 말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감정적으로든 아니면 현실적으로든 얘기를 해주셔서 용기를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빡세게 스파르타 상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T를 선택해 주셨군요. 네. 그래서 T를 입고 오신 건가요? 오케이. 그럼 반모로 소개를 좀 해줘. 나는 일단 26살. 김가연이고 좋게 말하면 프리랜서. 옷도 이제 많이 팔아보고 말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 강연도 뭐 다녀보고 저녁 때는 운동을 가. 자꾸 뭔가를 찾아서 막 하고 싶어 하거든. MBTI를 좀 물어봐도 될까? 어떤 거 같아? 저는 ESTP랍니다. 까편이즘.
그게 뭐지? 그러니까 깝치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즉흥적인 어떤 면인지 뭐 간단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요즘 갓생하잖아. 멋있는 아. 인생. 내가 좀 갓생을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갓생을 살 수 있을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갓생은 진짜로 누가 봐도 멋있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멋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건 좀 아니야. 이 사람 인생은 진짜 이 정도면 갓생인 것 같다. 유병재? 근데 지금은 좀 갓생이 아니라고 했는데 응. 어떤 부분에서?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 어. 칼을 뽑았으면은 무라도 써라! 어. 나는 약간 이왕 칼을 뽑은 거 최대한 예쁘고 잘 많이 썰어내야 되지 않나. 아 이해했어. 몸이 한 5개였으면 좋겠고 내가 바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내가 오늘 하루를 게으르게 막 낮잠 자고 이러면 되게 막 죄책감 있고 오늘 내가 왜 누워만 있었지 막 이런 것들. 맞아 맞아. 나 약간 그 날씨 좋으면 밖에 혼자 한강이라도 가서 책 읽어야 되고 집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그 캘린더에 매일매일 블록을 하나씩은 집어넣어놔요. 비어있는 꼴을 못 보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가지고 머리도 빠지고 약간 아 나도 많이 나갔어. 젊은 나이에 새치도 조금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나도 한번 돌이켜봤거든 얘기 들으면서 방금 너처럼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여기 있고 나한테 너무 엄격하게 이거 해야 돼 뭐 이게 있어서 그때 너무 이렇게 안달복달하면서 다른 것들은 막 못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동영상을 뭐 유튜브에 올릴 거면 이거는 무조건 100만이 나와야 돼. 아니면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시간에 여기를 막 못 봤었던 게 약간 좀 되게 잘 하고 있는지 확신이 든 적이 별로 없어 내가. 의심을 하는구나. 의심을 오케이, 하고 아 나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이해했어. 그거에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이 나네. 나도 어디 갔어 내가 뭐 강연이나 어떤 토크 콘서트 같은 걸 했어. 근데 반응이 약간 맞나? 그 의심될 때 남 탓을 많이 아 이 정도 나왔어. 못 알아듣는 나 진짜 이걸로 되게 건강해졌거든 마인드가. 극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왜냐면 아무도 안 지켜주잖아 내 자존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만약에 너가 가능하면은 한 번 정도 그냥 쉼 비슷한 거 해보는 게 나는 쉼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 지금 되게 바쁜 삶하고 좀 약간 이렇게 좀 비운 삶하고 약간 균형 좀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와식을 추천해. 좀 누워있는 거. 갓생이라는 게 그건 뭐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다 정하는 거니까 그 기준을 조금 낮춰보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 알았어. 너무 좋은 친구야. 갓생이라는 단어가 난 그래서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네. 가인이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삼행시도 한번 즉흥적으로 한번 해볼까? 김가연은 이미 갓생을 살고 있다. 현재에 충실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면 봐봐 나도 지금 뭘 느끼냐면은 아 내가 잘 못했구나 좀 더 마지막에 반전을 줬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나는 잘했어. 내가? 너 리액션이 별로였던 거야. 달콤한 디저트 먹으면서 또 다른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고. 너무 기대가 돼. 나 이거 먹으려고 어제 저녁부터 불렀어. 맞아? 진짜 와인 맛이 난다. 사실 제가 맨날 웃고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서 스트레스 받는지를 잘 몰라서 어디 상담을 할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좀 좋은 기회로 멋진 분께 멋진 상담 받을 수 있는 시간 갖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좋았습니다. 갓생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조금은 여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맡은 역할로는 제가 힐링을 해드리러 와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힐링 되게 바꾸고 간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거는 이 맛있는 음식과 친구와 나누는 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투썸플레이스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유병재를 능가하는 여러분들의 삼행시 능력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로 센스 있는 삼행시를 지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을 선정해서 오늘 보여드린 신메뉴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지금까지 유병재였습니다. 고민 있음? 해결했음! 안녕! 디저브 러너마 있어서 저거 뭐야? 아, 망했네.